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주 보좌 앞에서
Yeah.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 성찬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정말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또한 듣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심령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부르심의 상급이 무엇이고 성대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막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계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되신 주님 바라볼 때 지금부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몇 가지 주의 교회를 위한 강구했는데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2020년 교회표 능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개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릴레이 기도표 나왔습니다. 같이 릴레이 기도 자기 시간에 꼭 기도의 중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시스템 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병행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예배될 수 있도록 같이 계속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건강 유의하시고 서로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재영 목사님 장례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결정되지 못했는데 좀 나오는 대로 추후에 강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심은 김원주 장로님 김성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구 마치고 이제 같이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24절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또 생명의 양식 앞에서 계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선포되어 줄 때 우리 심장을 열어주셔서 정말 30, 60, 100배의 결심을 맺는 귀한 열매 있는 자리기를 자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예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달 한국 모 교단에서 코로나 19 이후에 한국 교회라는 주제로 소속 목사님들 1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체 응답자 중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신앙 강화라는 주제가 21.2%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적인 역할 또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6.1%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위는 전체 응답자 중에 무려 43.8%가 응답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이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 여러분, 실제로 이번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대부분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와 교회 예배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영상 예배에 대한 충분한 기도와 고민들, 그리고 성서적 물음과 신학적인 성찰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코로나 이란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상황을 따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뭐냐면요, 만약 머지않는 미래에 지금보다 더한 위기가 와서 인터넷이나 전기를 하여 사용할 수조차 없는 그런 때가 온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예, 바로 이, 예, 보이시나요? 그림 보이시나요? 이, 예, 카타콤이라는, 예, 카타콤 띄워주세요. 카타콤이라는 그런 지하 묘지에서 마라타를 외치며 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도 미래도 아닌 2020년 현재 저 북한에서 또는 열방의 어느 지하 교회에서는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가슴 졸이면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형태나 형식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 예배,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 열린 예배 같은 예배 형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장소에서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같이 예배할 때 우리는 뜨거운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고 영적인 힘과 도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과 함께 직접 성인과 봉사하는 영적인 성장과 성직 성장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배 형식의 문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본질을 붙잡을 때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배의 본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을 살펴보고 본질을 붙잡고 예배함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는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먼저 23절 후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2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찾는 자, 정말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는 어떤 자랍니까? 그 자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섬기과 봉사는 교회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운동을 말씀은 다 그 다 제쳐두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바로 최고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예배고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배자를 찾을까요? 왜 예배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되는 걸까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하나님 창조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 창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요, 해도 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중심은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아닌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곧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바로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추구할 수도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요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 돼지나 개 같은 동물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화제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지능지수 높은 도고래 같은 동물은 물속에서 글자와 도형까지 구별해내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진생들이 비정상적이고 무한 인간보다 훨씬 나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 동물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기능이 몇십 배 뛰어났다고 여겨지는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고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돼지야 돼지하고 아무리 불러도요 돼지는요 예 하나님 이렇게 반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가 부르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뭐랍니까?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은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자 목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할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자 목적이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인간을 위해서 특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사람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받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고 찬송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즉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경배를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광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한 것,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충분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아도 천국은요,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천자들만의 찬양과 경배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해서 예배를 원한다는 것은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영광과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충만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물을 충만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의미는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배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그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풍성해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자연을 보고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을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받을 때 만족감과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는 워십은 우리의 가난 가치 있는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지만 아울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것. 공급받는 것. 그리고 더 깊은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린 자, 예배인 자를 찾고 있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것을 가슴에 꼭 새겨서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예배자로서는 그런 축복된 우리 모델이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 본질은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물질에 속한 인간은요, 내 자신의 지식과 재능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는 내 지식과 내 능력 그리고 내 모든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영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저하고 알고 지내던 분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그분을 칭찬했어요. 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결혼에 실패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타락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사람도 하는 말이었어요. 매일 노래방에서 술에 찌들어 살찌들어 살고 약도 가끔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사람은요, 다 안타깝게 여겼고 더 이상 해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행사에 갔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 찬양 대원으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만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마지 못해 억지로 예배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서 그렇게 가슴에 머무리져 있었던 그 아내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눈에 녹듯이 사라졌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이 다 갔는데 그냥 하염없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말랐던 자신의 심정을 향하여 주님을 부르시는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고가의 파이프 오르간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성악을 전공한 성악 전공자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배당의 실내 장식이, 아니면 교회의 건물이나 목회자 하려는 능력과 한력이 일을 인하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주신 분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신,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위로해 주시고 행복이 주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찬양을 들으면서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양하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이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성령님 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평범한 찬송이, 늘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령을 사로잡습니다. 참된 회개의 의미를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는 본질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배의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예배에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께 역사하는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는 모든 힘의 원천은 성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임하실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예배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되지 못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뭐랍니까?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은 가서 해결하고 하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예배들이 가장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망들만이 생각하던 그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믿음이 없는 곳에는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신 예배가 되려면, 성령님이 임재하신 예배가 되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예배가 되려면, 죄에 대해서 철저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41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망하지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목이 말라서 헐떡이가 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갈망으로 주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망의 심령에 은혜를 주십니다. 의에 지금 목마른 자를 자에게 팔아 배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로운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주님 영혼을 만족에 채워주신 것 같이 우리 예배 성령이 일하시고 놀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성령님이 뜨겁게 임하는 그런 예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장원제도 버려야 한다. 철저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삼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놀라운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하시옵고 정말 찾는 예배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초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라. 여러분 다시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어떻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하는 자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한번 우리 예배 시간인가 금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재미있는 흥미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어느 교회에서요 성가대 지지자와 전도 사이에 심한 언쟁이 벌어졌어요. 두 사람의 논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배에서 찬양과 설교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찬양과 설교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 목사님 찬양과 설교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해요? 예, 네, 대답을 아시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요, 어디 예,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실 이 논쟁은요. 예배에서 설교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득한 연설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찬양이 더 중요합니다. 찬양이 더 중요해요.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인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즉 성경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에 다른 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진리가 선포되어야 될 때 그때 그 예배가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에는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일생에 회심을 경험한 것은 어떤 힘이 체험 때문이 아니라 그 영적인 체험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해요. 말씀 때문이라고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영적 체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정말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사 체험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체험은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체험이 우리를 붙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진 것은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진리 즉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드려져야 합니다. 기도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드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도 선포된 말씀을 기만 사람에게 들려주는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즉 말씀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갖고요. 이 본질을 붙잡고 정말 바른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찬씨는 기왕 예 정말 참된 예배자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 이유이고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생명을 풍성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이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하신 하나님, 참 소망되신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교회를 받고 성도를 맞지만 주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적교의 성도들 오신 말씀을 통해서 저 앞에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본질인 성령님을 붙잡고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힘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능력은 주님을 말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을 사망해 주시고 우리의 재력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내가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기쁨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에 기초하는 우리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을 위해서 저 영혼이 변화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 창조의 이유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예배를 사망하게 하시고 예배의 드리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변화되는 풍성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사 우리와의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더하는 사랑하는 귀한 진리 죄인들을 체험하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고 본질을 붙잡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본질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새긴 것을 가지고 예배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를 통해 전 영광을 뿐 아니라 참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희 영광 돌리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저희시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 역사하신 성령에 교통하시니 예배 본질을 마음에 새겨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를 소원하는 유시학교의 성도들과 가정 화학과 사업위에 그리고 유수들과 육신의 영향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